여러분, 유신 진화론을 수용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하셨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종류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디자인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나갔고 인간 또한 진화로 만들어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그 외에 다른 종교에서도 다들 그들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다 다르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진화론과 같은 과정을 사용한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과장되지 않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잔인하고 낭비적이고 전혀 지혜롭지 않으신 분일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런 하나님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죽어야 하는 진화 같은 잔인하고 낭비적인 과정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성경 속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속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쵸? 하지만 진화 과정은 잔인하고 낭비적이고 지혜롭지도 자비롭지도 않습니다. 진화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약한 것은 죽고 파괴되며 보호되지도 보호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잭 모나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화 이론에서 말하는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종과 더 복잡한 유기체로 진화하게 하는 맹목적이고 가장 잔인한 방법이다. 생존 투쟁과 약자의 제거는 모든 현대 윤리가 반기를 드는 끔찍한 과정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비선택적인 사회로서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이다. 진화론에서 소위 말하는 자연 법칙에 완전 반대되는 사회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진화 과정, 즉 자연 선택 과정을 정해놓았다는 사상을 믿는 유신 진화론자들을 보면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저도 처음 창조과학을 접하고 얼마 있다가 유신 진화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크게 놀랐거든요. 차라리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면 했지 유신 진화론은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유신 진화론을 믿는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신일까요? 철학자 데이비드 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신 진화론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은 적어도 성경 창세기 속에서 밝혀주고 있는 낭비가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 신은 아니다. 또 그 신은 욥기에서 보여지는 두려운 하나님도 아닐 것이다. 유신 진화론의 하나님은 부주의하고 낭비적이며 무관심하다. 그러므로 유신 진화론의 하나님은 성경 속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화 이론을 처음 설파한 찰스 다윈은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연의 전쟁, 기근, 사망으로부터 사고가 가능한 가장 높임을 받는 대상, 이름하여 고등동물의 생산이 따라온다. 여러분, 이 말은 즉 진화 과정이 성공하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의 생명들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물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진화하면 나머지는 다 죽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새로 향상된 유전자가 이전 것으로 다시 교체되거나 사라지겠죠. 근데 그럼에도 유신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다고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내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즉슨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유신 진화론자들이 성경 속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성경 속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모든 것이 완전했으며 그 모든 것을 6일 만에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6일 만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세상의 죽음을 가져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유신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사람이 죽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죽음이 사람을 데려온 것이라고 말해야겠죠. 아니면 사람이 있기 전에 죽음이 이미 존재했다고 말하거나,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자고요. 유신 진화론을 토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생명체였다가 천천히 진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뭐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론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보이시죠?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은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지도 못한 하나님은 전혀 지혜롭지 않다고 판단되고 지능이 떨어지며 따라서 경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능력한 신은 신의 자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을 무효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어쨌든 여러분 진화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굳이 증명되지도 않은 진화 이론과 타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진화론이 결정적인 증거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래도 이해가 아예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반대됩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다 반대됩니다. 일치하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누가 천국에 가고 안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신 진화론은 성경 속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